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대형어항의 미니 헤어그라스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미니 헤어그라스의 학명은 에어리어 커러스 파버러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돌프 스파이럭시, 스몰 스파이럭시, 하이그라스 인 아쿠아리아로 알려져 있으며 사초과의 에어리어 커러스 속의 종입니다. 습지 기수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신기한 점은 정말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극동, 일본, 하이난, 자바,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유럽, 북미 등등 많은 지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미니 헤어그라스는 8cm 이하로 자라고 일반 헤어그라스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두 개는 다른 종입니다. J자형 또는 말굽 모양의 개경이라는 영양소 저장 기관이 자라고 작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씨앗을 채취할 수 있는데요. 미니 헤어그라스 씨앗을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온은 18도에서 28도에서 잘 자라고 약상성, 약알칼리성에서 자랍니다.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번식은 러너 번식을 하고 낮게 자라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합니다. 생명력은 엄청 뛰어나 키우기는 매우 쉽지만 단점은 자리를 잡고 번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광량이 적으면 구불거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미니 헤어글라스의 특성상 바닥이 보이는데요. 검은색 바탕에 심어놓으면 꼭 잔디처럼 생겼다고 해요. 미니 헤어그라스는 촘촘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끼가 생길 수 있는데요. 새우 친구들이 이끼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심는 방법은 2에서 3초 정도를 2cm 간격으로 심어주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빈 공간을 채워준다고 하니 신기하겠네요. 보통 바닥 수초로 쫙 심어놓으면 엄청 이쁘다고 하니 빨리 키워서 심어줘야겠네요. 짧은 머리카락처럼 생긴 미니 헤어그라스를 심어주겠습니다. 2에서 3촉을 2cm 간격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보면 볼수록 머리카락 같아요. 8cm 이하로 자라기 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따로 트리밍을 안 해도 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생명력은 뛰어나서 소일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모래에 키우기 딱 좋은 수초죠. 미니 헤어그라스는 30도의 고수온에서 번식이 빠르다고 해요. 저처럼 천천히 키우시는 분들은 23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20척 정도 심어줄 거예요. 수초를 새로 심어주면서 코리가 엄청 신났습니다. 역시 모래를 좋아하는 생물 같네요. 새로 심어주는 곳에 떨어진 사료나 찌꺼기를 제거해줍니다. 새로 심어주는 수초 주변은 청결해야 하는데요. 우리 코리가 잘해주고 있어요. 기특하네요. 수초를 심어줄 때마다 옆에서 구경하는 샤페입니다. 어항에 손을 넣으면 손을 따라와요. 이름표도 만들어줬어요. 꼭 농사짓는 것 같네요. 어떻게 성장해줄지 두근두근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